자, 그러면 이제 핸들의 실력까지 배웠고, 예.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실력을 알려면 예. 스파링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알겠습니다. 3분 2라운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어, 그래도 뭐, 야구신 거 갖고 오셨는데. 런던 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실 때, 예. 아까 오늘 대충 어느 정도 큰 틀을 제가 정하는데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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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걸 생각하면서 예.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자,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네. 하고. 네. 5초 전. 예. 고! 네.
심판을 부려야지. 야, 너무 못 빠져나갈 것 같으면. 아이고, 걸린 것 같은데. 와, 네, 역시. 야, 티켓 파이터. 네, 포기. 아닙니다. 네, 좋아요. 네. 자기만의 그런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내가 어떻게 해서 상대를 때리겠다. 예. 이런 자기만의 레퍼토리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이고 상대가 들어오면은 그냥 약간 싸우겠다는 의지 약간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기만의 좀 대표가 할 수 있는 예. 콤비네이션이 없다. 네, 그런 컨비네이션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원투 로우킥이 난 진짜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뭐라 해야 되지 상대 예를 들어서 상대랑 저랑 스파링을 하는데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잽을 뻗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막네 이렇게 막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공격 요렇게 막으면 다른 공격 잽을 뻗었는데 상대방이 잽이 오네? 네. 다른 공격. 그런 약간 가지를 차간다 했나? 네네네. 네, 그런 정도의 소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. 네. 워낙 이제 그 좀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략이라든지 그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스킬 면에서도 네. 네.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워낙 그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 선수님하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선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계속 개선해 나가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선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좀 발전 가능성이 보이신가요? 네, 충분합니다. 파워도 있고 진짜 발차기도 좋으셔가지고 네. 아까 저 라이트 뻗었는데 딱 배를 딱 차더라고요. 네. 트레이닝 보시죠. 정말 잘하십니다. 진짜 잘 보셨어요. 네. 아 정말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티켓 파이터 느낌 어떠세요? 저는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아 여기
그 팀메이트 본관에 와가지고 샌드백이 왜 안 걸려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샌드백이 된 것 같고 정말로 이게 네, 소중한 경험이었고 아, 다시 한번 김경록 선수님께 네.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아 팀메이트에 오면 그냥 사람이 샌드백이 된다? 네, 맞습니다. 아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반응하셨습니다. 아 선생님 오늘 정말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좋은 조언 해주셔서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로 감사합니다. 네, 인사하시면서 마치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괜찮아. 어? 야, 그렇게 다 경험으로 쌓아나가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거지. 뭘 이렇게 쉽게 주고 있어. 야, 어차피 우린 그라운드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. 어쨌든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풀리고 있지 마. 네. 어? 알겠습니다. 대박. 야, 먹어. 먹어. 어프다. 야. 야, 씨, 같이 먹어야지. 아우, 너 뭐 푸준 거 배고파. 아우 씨. 아.